안녕 여러분. 요즘에 구독자님들이 DM이랑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공통된 게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거든요. 근데 영어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알려지지? 저는 답변을 기출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한국말로 답변을 적은 다음에 그거를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문장들 완전 초등학생 수준으로 나는 이거를 원해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말하는 것도 부끄럽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게 간단한 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갖고 파파고로 돌리거나 아무튼 제가 만들 수 있는 걸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서 본 문장을 써먹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는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한테 여쭤보거나 아니면 스터디 언니들한테 그냥 스터디할 때 답변을 하잖아요. 그걸 외워가지고 답변을 하면 언니들이 가끔씩 나경아 근데 그거 그 문장 문법이 살짝 어색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많이 그래요. 그러면은 언니 그럼 이거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언니들이 조금씩 알려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도움을 저는 정말 많이 받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한 것들을 통째로 그냥 머릿속에 외웠고 좀 하다 보면 많이 쓰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장들은 통째로 외웠다가 단어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렇게 써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뭐 3, 4 큰 데를 본 적이 없고 제가 봤었던 면접들 중에서는 그렇게 질문들이 막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막 골프 디스커션 할 때도 다른 조들 엄청 어려운 막 집을 구해라 막 뭐 그러니까 월세나 뭐 전세나 막 이런 것도 따져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엄청 어려운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막 무인도에 가져갈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쉬운 질문들 그리고 완전 기출이잖아요 이런 건. 그래서 그런 것들만 받았다 보니까 저는 딱히 질문을 듣고 약간 답변하는데 크게 어려운 말을 쓸 일도 없었고 뭐 쓸 수도 없긴 하지만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영어 실력으로도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중동 3사를 노리시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봤었던 걸프에서도 저희 조는 쉬웠는데 다른 조는 엄청 어려웠고 막 이런 게 진짜 이게 질문이 난이도가 완전 심했거든요. 편차가.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저처럼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저는 제가 말하는 거 통째로 외워서 하라는 건 정말 시간이 없을 때 그런 거지. 평소에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정말 정말 많이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전 합격을 했는데도 트레이닝 때 영어 못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런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면접 때 뭔가 자기 PR을 솔직히 더 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영어가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영어가 안 되니까 좀 이미지적으로 좀 좋게 만들어 보려고 일부러 일부러 면접복도 튀는 걸로 입어보고 화장도 엄청 깔끔하게 헤어도 깔끔하게 미소도 엄청 예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당연히 너무 그런 게 정말 중요하긴 한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어가 정말 중요해서 약간 나의 진실된 그런 걸 보여주려면 영어로 표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정말 꼭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한 통째로 외워라, 암기해라 이거는 진짜 급하신 분들 그리고 영어를 아예 못하시는 분들은 당장 면접이 다음 주인데 어떡하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자기소개서나 지원동기 통째로 외워야지 어떡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이신 분들만 쓰시고 그런 거 아니신 분들은 영어 공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영어가 정말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나도 그냥 저번처럼 통째로 외워서 경험삼아만 가봐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문장 하나라도 더 공부하려고 하고 그리고 좀 많이 쓰는 이렇게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통째로 달달 외워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문장을 아 이 한국말을 영어로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구나 이거를 이해를 하고 머리에 박아놔야지 이걸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해를 안 하고 그냥 통째로 외우면 써먹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머리에 집어넣으니까 그걸 단어를 조금씩 변형을 해가지고 써먹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외우는 것도 그냥 바보같이 통째로
이렇게 해서 머리에 넣으라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고 넣어라.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지 또 다른 질문에서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좀 기출문제 같은 거 많이 찾아보고 오시고, 그 다른 분들 답변 같은 거 있잖아, 유튜브에 이렇게 막 알려주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하시고, 그리고 정말 영어가 안 되는데 어디 물어볼 데도 없으면 팝팝으로라도 돌리고 계속 막 그렇게 해서라도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화 영어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합격하고 나서 한 달 정도 해봤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도움을 못 받았는데, 이건 선생님마다도 너무 차이가 심해서 전화 영어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알아보시고. 그리고 저는 극한 스피킹을 다니긴 했었거든요. 강남에 있는 스피킹 학원인데 완전 초급반을 들어서 그런지 엄청난 그런 변화는 못 느꼈었고, 그냥 혓바닥의 위치, 어떻게 발음하는지, 발성법 약간 이런 것만 배우다가 2주 다니고 끝낸 거여가지고. 그것도 근데 또 잘 맞으시는 분들은 엄청 좋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는 약간 중급반이 약간 센텐스 슈팅? 데뷔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많다고 하니까 다니실 거면 약간 좀 중급반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하찮은 영어 실력으로 도대체 누구한테 영어 공부를 알려준다는 건지 모르겠다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결론은 영어를, 그러니까 질문을 한국말로 적은 다음에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거를 이해를 하면서 외워라. 통째로 다 할 수 있는 질문, 기출 질문들 쓸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시간 되는 거 다 써가지고 다 외우세요. 우리같이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 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슬픈 현실. 아무튼 다 이해하면서 외우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또 TA도 떴다고, 제주도 떴다고, 에어마커도 다 떴죠. 여러분 카타르는 밀렸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이걸 찍고 있는 게 12일인데 내일부터 에어마커 면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면접 잘 보시고 꼭 저한테 댓글이나 DM으로 좋은 소식 알려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약속 포기하지 말기. 공부 열심히 하고 꼭 합격하기. 안녕 여러분. 공부하세요. 잔소리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해. 안녕. 우리 다음 주에 봐요.